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기 엄마 심부름 끝내고 보니 오프라인인데 아예 방송 화면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껐다 켰어요. 방송을. 아무튼 이거 재밌네요. 에델바이스. 갑시다. 한 회사 다닌 지 6개월은 넘었지? 한 7개월 조금 안 됐는데 뭐 그래요, 그냥. 요시 익죠? 예. 뭐 다른 회사도 알아봐야죠. 이 탱크가 시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4구랑 같이 시야 플레이를 해도 앞에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얘가 은근히 지금 보면 알겠지만 샷건이고 탄성이 빨라요. 근데 나왜 육감이 안 떠? 안 들켰나나? 저 밑에 저것도 뭐야? 아, 이포 뭐야 이거? 아, 이거 십탑방이었지? 맞다. 에델바이스 샷건이긴 한데 기동이 좋아서. 네임리스는 비싸서 못 샀습니다. 전 에델바이스만 샀어요. 딴거 타야겠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모드가 뭐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번에 새로 만든 모드인데. 병돌하지 않냐.
랩이 똥이군. 랭크전에서 야이벡 고폭 갑니다, 여러분들. 북미 모르겠네요. 얄당 퇴사 싫어하다. 어제 퇴사했습니다. 어제. 이제 나는 가수다. 시야가기 왜 이러지? 잠깐만. 하나 걸려라. 까비, 아, 주포 맞았다, 이거. 아. 야이백은 중전과, 뭐, 그렇긴 한데, 이 맵은 좀 예외로 합시다. 이 맵은 좀 그렇잖아. 이제 프로 스트리퍼 스트리 멉니다. 육감트네. 안녕 이포. 아, 나 이런 씨. 얘도 구폭 쳤다. 크고 아름다워. 170mm. 시청자가 후원하면 뭐든 한다는 점에서 사실 스트립 쏘리 I'm so sorry 스트리퍼나 스트리머나 하는 게 다르지 목적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안 보이네. 좀더 뒤로 빼봐. 그래, 그거야. 얘, 아우, 얘, 이거, 씨. 저 언덕에 있는 구축이 뭐지? 얘또 뭔데 지나가 계속. 냅둘 거야, 이거? 야, 이거 보치. 안 보여. 자리 망했네.
아, 이거 좀 잡아 빨리. 뭐 하는 거야 이거? 아군 바샷 한국인이냐? 아닌데. 아, 근데 이맵 너무 싫다. 할게 없어. 같이 씨발 지랄을 하네. 이거 뭐야? 나갑니다. 아, 야, 왜 그래, 나한테. 아, 씨발, 아파. 알려주세요. 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저 이포 왜 계속 쳐다보고? 고폭 씨발. 랭크 우선 맨정신에 해야겠다. 지금처럼 피곤할 때 랭크 게임 하면 안될것 같아. 자, 아무튼 에델바이스 3판 탔는데 다 이겼어. 평딜 2100 정도 되고요. 재밌네, 탱크 자체는. 빠르니까 뭔가 재미있다. 오, 예. 야, 아군의 에델바이스 3대야. 네임리스 비싸서 아직 안 샀습니다. 안 샀다가 이제 못 샀다지. 내가 퇴사만 안 했으면은 샀을 텐데,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아껴 써야 돼요. 들어오는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라 씨부리는 거냐? 아직은 우선은 대전에 남으려고 좀 있으려고. 야, 에델바이스. 야, 존나 많은 차나 지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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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적극이다. 씨발 아파. 관통している. このまま行こう. 야, 스탈린 올라온다. 씨발 좆됐다 이거. 잠깐만.
해볼자 같이 쏘는 거 보소. 4억 얘가 없이 이렇게 해치 개잘 쏘네. 저거 4302 뭐야 씨. 쳐다보는 거 봐, 얘네들. 채권으로 샀어. 아씨, 좋됐다. 잠깐만. 어우, 씨, 위험했다. 이거. 지금 빵터가 안 보이거든. 빵터가 안 보여. 빵터 여기 있는 애. 이 녀석이 안 보여. 어, 저기 있네. 이제 보이네. 소코 간츠다. 소코 간츠다. 보내버렸어. 제가 없으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이게 돼요. 탄 어디 갔냐 근데. 아 야 핑 뭐야 왜? 야 핑 방금 야 씨 빨핑 떴나? 탱크가 쭉 앞으로 나가던데 그냥? 안 나갈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 뭐야 씨발 이거 아샤 왜 이래? 탱크 앞으로 쭉 나갔어 지금. 급발진했어 씨발. 뭐야 이거 현기차야 이거? 아슬란팩에 있어요. 아슬란팩에 탱크가 쭉 앞으로 나갔어 지금. 아니 그리고 구탑에서 40기가 왜 이렇게 딴 짓을 하고 있어. 그냥 밀면 다 밀릴 텐데 지금 이거. 에휴 진짜. 센츄리언 리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보소. 네임리스 비싸지만 아니면 사드리고 싶은데 넘나 비싼 것. 그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못 산 것도 있어요. 5만 5천원인가? 탱크만. 야, 에데바이스 나 왜 다 이겨? 지금 게임이 4연승인가 5연승인데 지금. 여기 또 뭐야 이거. 웬 정찰이 뭐야 이거. 발견한 적전차가 9대야? 그니까 네임리스는 내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동, 시야, 그리고
중형치고 쓸만한 장갑 그걸로 먹고 사는 애요 얘는. 뭐 주포 화력 뭐 DPM 그걸 따지는 애가 아니야 원래 얘는. 헐 얄땅 왜 퇴사함. 뭐 그렇게 됐어. 어 위장 스킬 간바로 갑시다. 아무튼 이 탱크는 시야가 장점이라서 8티어 미디움 치고 가지기 힘든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뭐야 이씨 퍼싱보다 넓을텐데 얘가 판터 2급? 기본 시야가 390이라서 이것저것 세팅하면 내가 지금 470이 넘어요 시야가. 와 빵셔머 이 새끼 왜 초면에 성작탄을 망했다 이거. 아니 아군은 어디 가고 얘네가 왜 계속 와. 아 이거는 나 왜 1대6을 하죠 게임을 갑자기. 1대6 하는데 여기서 게임을 다 왜 얘들 여기 있어? 우리 편은 어디 있어? 이 판 졌다. 내가 죽었으니까 졌어요 이 판은. 내가 안 죽었으면은 이기는데 내가 져서 내가 죽어서 졌네. 뽑기들이 이길 수 있을 리 없어 저거는. 할 게 없네. 기다리지 뭐. 일단은 다 잘하는데 한 번씩 혼자 깊숙이 들어가서 죽어. 왜 들어가는 줄 알아? 사람 새끼라면은 지금 시간대에 저 자리에 적이 있으면 안 되거든. 내가 상대편을 사람으로 봤어. 내 실수다. 상대편이 사람이라면은 이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저 자리에 여섯 명이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 게임이 PVP 게임이라고 하니까 우선은 사람으로 봅니다 상대방을. 생초보 월탱 입문자한테 골탱 하나 추천해 주려는데 뭐가 나을까요? 네임리스 추천하세요. 네임리스 가탱크 아 이거 또 이러네. 아 장난하네 이거 지금.
이거 왜 이럴까? 있어봐. 얘가 맛이 아, 야, 롤을 그건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 롤은 딱 해야지. 아, 이거 또 그러네. 아, 이거 잔상이 왜 남지? 이해가 안 되네. 그 잔상 남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 지금. 뭐야, 이건 또 뭐야, 돼지? 뭐야, 이거? 뭐지? 이건 또 잔상, 뭐야? 이건 또 갑자기 되네? 뭐지? 뭐야, 이거? 뭘까 이거? 그래픽카드 물로 씻으면 괜찮다고?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 해결책, 그냥 남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게임을 한다. 찬호 후원 고맙다. 아, 야, 뭐야 이거? 나 방금, 야, 뭐지 이거? 왜 무승부나? 뭐야 이거? 아까랑 아까 잔상 안 남을 때랑 어때요? 좀 다르게 했는데 하면은 화질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지? 뭐 별 차이 없지? 화질 떨어졌다고? 정니코니코니 니는 벤 감히 간언을 해? 너는 벤이야. 어? 얄신법을 뭘로 보고 지금 어? 야, 이거 뭐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야, 50만 상판에 올,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언제 생겼지? 뭐고? 뭐, 아무튼 이거 타러 갑시다. 이거 재밌긴 해, 타보니까.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 선명도가 약간 내려갔다. 이건 뭘까? 좋아! 이게 원래 그거야.
이게 원래 그거예요. 됐다, 정상되네 이제 갑자기. 이게 원래 화질로 바꿔놨어요. 얘 된다 이제 갑자기. 북미 하지. 북미도 해. 와, 그릴레아 저기 있네. 얘 또 뭐야? 야, 오호 씨. 아니, 야, 시탑에서 왜 날 쏴? 이 제정신이야, 자꾸 이거 지금. 담에다. 오 마이 갓. 57 니가 좀 해봐 저거. 아오메. 야씨, 이게 또 뭐야. 가자. 52. 야 가자. 가자. 가셨어. 뭐야? 내 옆엔 공간 장갑이 있다고. 쥐폭 났어, 100피 지금? 야, 100피 6폭 났어. 얘네는 왜 여기 와가지고 비비고 이러고 있어 이거. 아이고 좆됐다 이거. 개판이네 이거. 간다 찍찍장. 이러면은 나는 이제 우회해야지. 나 육감 왜 떠? 잠깐만, 나 육감 왜 떠있냐 이거 지금? 아 이거 죽었다. 아 육감이 왜 떠있지 이거?
나 육감 왜 떠 있었지 이거? 나 이해가 안 되네. 여보 이거 뭐냐 이거 지금? 아니 육감이 안 떴잖아 지금. 육감이 떠 있었단 소린데 이러면은 이거는 뭐야 씨발. 트위치 구독해야지 다시 보기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유튜브에 영상 올리니까 재방송. 걸리자마자 썼다가 육감이 안 떴는데 근데 걸리고 나서도 헤비라인 스팟이었나? 이상하네. 마우스 때문에 지진 않지. 탱크 성능은 탱크 성능은 8티어 미디움 치고 OP예요. 8티어 미디움 탱크 치고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거기에 골탱이라서 크레딧까지 잘 버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아요. 8티어 미디움 치고 솔직히 8티어 미디움 중에서 에델바이스보다 좋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뭐 있는지 내 생각엔 없거든? 얘 뭐하는.. 얘 뭐하냐? 그러니까 정규 8티어 미디움들이 다 똥이기도 해. 육구를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아, 로레인도 그렇고 클립에 아예 장갑이 없는 애들인데 그나마 비교하려면은 비교 대상이 좀 없긴 해. 이게 지금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에델바이스 비슷한 것도 없네. 돈은 잘 벌어요. 아무튼 지금 5승 1무 5승 1무 좋네. 4,400 글쎄 퇴사했어 어저께. 성능은 그냥 뭐 이 정도 88mm이고 뭐 대충 장전 6초 좀 나오고 관통력 195 골탄 245 뭐 명중이랑 조준 조금 약간 쏘쏘하고 시야가 좋아. 기본 390에 지금 광학의 이제 식량 세팅인데 시야가 478m. 이게 지금 얘가 스킬이 다 안 찍혀 있거든. 요 녀석 얘가 100% 되면은 485 정도까진 가지 않을까. 장갑은 이거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보여줬던 건데 이런 식으로 대충 몸은 120mm에 여긴 경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잘 뚫려. 그냥 몸은 좀 허벌이라고 보면 돼요. 몸은 허벌이고 포탑이 그나마 동티어4를 빠글랑 말랑 한 정도 이해되지? 근데 몸은 뭐 답 없어 이거 지금. 몸은 약간 좀 그런데 에델바이스가 네임리스랑 비교해서 좋은 게 뭐냐면은 몸이 생긴 게 역티가 되는 애예요. 나름 일자 통짜잖아. 통짜 통짜에 옆에 궤도 이렇게 달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역티가 돼. 근데
어디 갔지? 네임리스는 뭐 네임리스는 장갑이 좋으니까 상관없으려나? 네임리스인데 얘는 독일처럼 이렇게 T자형이야 몸이. 그래서 역티를 하면은 이 부분 이 뚫리지. 보세요. 역티하면은 장갑량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돼 있어. 아무튼 얘만의 장점이 있고 네임리스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네임리스 헤비 같은 경우는 라인전이 굉장히 강력하고 얘 같은 경우는 다재다능. 딱 이 한마디면 돼요. 다재다능. 내 10탑 좀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승무원 고장이야. 아야 10탑 좀 그만 보내라. 아 진짜 MN값을 좀 낮춰야지 이거는. 아, 갈라면 가고 이 새끼야 이거 씨. 스타트 이런 씨. 등신 한국인 새끼네 이것도. 아, 이런 씨. 김치맨이 또 기동은 겁나게 빨라요. 60km를 그냥 찍기 때문에 경전급 속도가 나와. 무조건. 야, 뭐가 날아다녀. 뭐야 이거. 불났어. 가라 오사이어. 한발 두발. 근데 오사이어 더럽게 못쏘네 이거 진짜. 세발. 네발. 아니 씨 렌치를 왜 저기있어.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대충은. 뭐해,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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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센치를 문제죠. 터미네이트 놀라운 터미네이트. I will be back. 마우스가 왜 일로 왔어 이거. 아이씨 이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10탑방에서 왜 날 쏘냐 도대체가. 너무하지 이것 좀.
쐈다 쐈다 지나갑니다. 오이! 오마이갓 잠깐만 나이스 네임리스는 돈이 없어서 가수라서 못 샀습니다. 내 이름은 열당 가수죠. 몸은 뚫려 얘한테 맞아도 몸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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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자격이 있지. 얄 근데 그만 켜 기불 쌈 반에 가해살에 대이르 칸투 스테이르 このまま 이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에델바이스 너 왜 일로 튀어 임마 뭐야. 산에 더 때렸다. 위장 그냥 미디움치고 8티어 미디움치고 그냥 쓸만한 정도? 계속 커피를 주네. 뭐 아무튼 1등입니다. 이제 프로 스트리머로 전향하는 거야. 당분간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가 시야가 지금 479m. 이게 스킬이 올라갈수록 계속 점점 올라가는데 시야가 아마 한 485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8티어 미디움에 이런 애가 없어요 사실. 그나마 8티어 믿음에서 와 얘 좋다 했던 애가 그나마 얘인데 통곡 치프틴 얘가 그나마 8티어 믿음 중에서 쓸만하다 소리 들었는데 얘 타보니까 오지네. 퍼싱 근데 퍼싱은 기동이 안되잖아. 퍼싱은 기동이 안되잖아. 퍼싱이 문제가 기동이 안되고 장갑이 애매해. 뭐 얘도 애매하긴 한데 퍼싱 기동이 안돼. 그리고 DPM도 얘가 DPM 비슷하다. DPM 비슷하고 치프틴 T95 보여주시면 안돼요. 아 이게 흐름이 끊기는데 이거 잘 타다가 저거 타면 그러니까 우선 이거 한 번 더 탈게요. 8탑! 아 이런 씨발 뭐 10탑뿐이 없어 이거 게임이. 근데 네임리스보다 에델바이스가 생긴 거는 그래도 좀 간지 나네? 약간 그런 거? 네임리스는 약간 좀 밋밋하잖아 탱크가. 얘는 그래도 요시 이쿠조 일로와 일로 따라와 임마 어디가 일로와 버려졌나? 버려진 건가?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씨발 뭐지 이거?
와, 자주포 벌써 쏘는 거 봐, 이 씨발. 근데 얘가 88mm인데 탄속이 은근히 빨라요. 예, 클립성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퇴사해서 가수가 된 열당이라고 합니다. 진짜 공 튀네. 튀어야지 마. 병사 좀 이따 죽는다. 병사야 너는 거기서요. 아 씨발 야판트가 왜 여기서 보고 있어. 판투 아파양 지나갑니다. 예, 더 비싼 거 살라 그랬는데 가수라 이제 돈 아껴야 돼서 싼 장난감. 근데 가성비는 좋네. 가지고 놀기엔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이거는? 쟤 왜 저기 저러고 있어? 어쩔 건데. 뒤에 뭐가 존나 뛰어오는데 지금? 이거 왜 아군이 없어 또? 뭐 방송 뭐 자주는 하겠죠 그래도? 아니 우리 아군 헤비라인 몰빵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까 개새끼들 왜 다 죽었어 또. 뭐하는 거야 이 새끼들 있고. 마우스한테 다 털렸네. 설마 그냥 똥칠한테. 야 뭘 하면 똥칠한테 다 털려? 어? 체코 빵딜, 부슈 빵딜, 140 600딜 다
장난치냐 지금? 심탑방에서 8티어 둘이가 왜 딜이 1, 2등이야? 똥칠한테 털려, 똥칠한테. 제정신 얘기 지금? 8탑이다. 8T 방이다, 그냥, 씨. 뭐냐, 이거? 경전 없네? 내가 경전 역할 해야겠다, 이거는. 오다 듣자 씨발 뽑기들아 제발 헤비라인 이렇게 유지만 하고 라인 이렇게 잡어 에데르바이스 갑니다 아 이거 걸리면 어떡하냐 이거 아 장난치나 이거 아 아 이거 끝에서 걸리네 아 게임 망했다 이거 졌다 게임 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 우덜바이스 말고 김미섭의 의미리리 보고 싶다 아 이게 왜 걸려 아 씨 끝에 걸렸어 끝에 이게 지금 위장이 조금 그렇긴 하네. 네임 없습니다. 에델바이스는 제 돈으로 샀어요, 그냥. 퇴사 기념으로 저한테 스스로 선물을 했습니다. 에델바이스는. 아 이게 나 드롭 아 왜 걸렸지 씨발 아무리 위장이 안 좋아도 로레인한테 걸렸다고 이거를 후 열받네 다른 거 뭐 하나 타고 오지 그러면은 내일 게임 일요일이니까 뭐 하겠죠 아무래도 퇴사 사유라 개인적인 거는 물어보면 벤이에요 원래 처음인 것 같으니까 봐주겠습니다 7호전차 북미에 있지 7호는 북미에 있어 북미는 아침에 해야지 낮에나 북미 서버 방송은 낮에나 아침 그때가 피크니까 북미는 아무튼 그때 하고 아시아는 그냥 뭐 저녁 오후 이럴 때 강화 장비 그 뭐야 채권 5,000개 주고 사면은 영구지 씨발 잠깐만 안 걸렸네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아유 콤미노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뭐야 왜 걸려 이거 잠깐만 오랜만이네요 야 장난 야
어우 씨발 뭐 니가 장갑이 그렇게 강해? 야 뭐야 지근탄이야 씨 440 뭐야 저거 놀자 얘들아 놀자 놀아 168 쏠 때 됐거든 아이씨발 자주포 발사 다 죽어보자 얘들아 빨리 장전 빨리 장전 아 자주포 씨 토토이스 쏠 때 됐거든? 토토이스 쏜다 자주포 발사 이거 주포 작살났다 이거 토토이스 이거 나도 이젠 자주야 여러분 야이베 고폭만 쏴도 예? 캐리가 돼요 캐리가 갔다 않고 이거 일선 자주포 야이베 카세 여러분들 안돼 내 딜 나한테 죽어줘 아 이거 궤도 틈새로 안되네 예. 야, 왜 그러냐 나한테 야이백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타세요 두 번 타세요 캡 안 하면은 바샵 막을 오겠는데? 노 캡 올킬 캐티 아 바시 쫄았다
디펜더 저거 대충 쏴볼까? 방향은 여건데 앞에 있나 보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잠깐만 좀 뒤에다 쏴. 켰나? 여기 있네. 언덕이 있어가지고. 200 올고폭도 야200 올고폭이랑 비슷한가요? 비슷하지. 예전에 내가 방송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철벽 3800딜에 도탄피 5200 스팟딜 3700 이게 야200이에요 여러분들. 적자 안 났어. 바샤 타냐코 포탑 전차장 포수 토토이스 주포 주포만 쌌거든. 200 평딜이 아 난 200을 타는데 평딜이 2000을 안 넘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폭 쏘세요. 그러면은 2000 무조건 넘어요. 고폭만 쏴도 200으로. 어 이거 밴드 오브 브라더스 부금이네. 명곡. 에델바이스 갑시다. 아 구타빵. 오늘은 에델바이스 특집이라 이거 위주로 타면서 뭐 다른 거 몇 개씩 탈게요. 여기 뭐 국기인가 보네 이거는. 88mm래 근데. 88 철갑탄 AP 슬래시 E APCR 뭐야 ENH 뭐가 좀 이상해. 이 부근팩은 인벤에 누이 한스 짐머 부근팩 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받으면 됩니다. 예, 버레님 안녕하시고요. 갓데르바이스지, 갓데르바이스 기동 보세요 지금. 이 씹새끼야. 떼오사의 레이팅은 굿버러지. 예, 운전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사람인지 원숭인지 알 수 있어요. 보이거든. 나와봐 좀 씨. 아, 나 마 임마 진짜 이거 씨. 장군 언제까지 게임할 거? 오늘은 조금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아, 좀 씨. 아, 역티 죽여 버리고 싶다 진짜. 아니, 씨발. 나왔지. 좀 이따 봅시다. 예, 뭐 그러죠.
아니 아군 숙녀가 또 저기 왜 돌파를 해? 저 인간은 저거 여기 이 동네 안 되겠다 내가 볼 때. 이거. 가츠에게 힘. 아 99911님 예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가츠에게 힘을 좋습니다. 나와봐 좀 나가기. 야 의도적으로 스트리퍼라 그런다 계속. 훨씬 빠르네. 저 퍼싱 잡아야 되네 저 퍼싱. 저걸 잡아야지 라인이. 아씨 어디 맞은 거야 이거 지금. 8 원 없지. 쟤는 빠지고 이런 퍼싱 잡지 아군이. 어 저렇게 방금 파일럿이 빠졌잖아 지 라인에서.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냐. 안 뚫리네. 메이즈 이거 뭐 어떻게 뚫어야 돼 이거 이 새끼 이거. 야 마우쉔 저거. 야라 전업 스트리퍼 대김에 캠은 안 하냐. 그리고 힘내라 키읔 키읔. 아 예 후원 감사합니다. 캠방을 요즘에 하기가 좀 그런 게 지금 피곤해서 몸이 최근에 안 좋았어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얼굴에 뭐가 났어. 염증? 두드러기? 아까 이런 게 나가지고 크게 난 건 아닌데 캠방을 생각 안 하고 있었네. 걔도 없어. 지금 가득 받아놨어. 이게 너와 나의 아, 여드름은 아닌데 아 이거 뭐라 그러지? 그 림프염? 아니 림프염이라 그러나? 이렇게 염증 생기는 거 있잖아요. 여드름은 아니에요. 림프염. 얘 좆댐 잠깐. 고이 스고이. 아 림프염. 아 그러니까 림프염이 걸리는 이유가 약간 세균 이거잖아요. 좀 나와봐 얘들아. 돌겠네 진짜. 오마 오에 본다 본다 본다. 못 지나가잖아 이름 이거. 잠깐만
지나갑니다. 아니 병사랑 마우션이 왜 여길 쳐보고 있어 도대체가 저거. 네임리스 안 샀어요. 지갑력이 부족합니다 아직. 아 얘네 둘이 왜 여기, 아니 얘네 왜 여기 돌아 이 새끼들아 돌아 위로 좀. 환장하겠네 이거. 그래 헤비라인 쪽을 푸시를 해야 마우션이 돌아볼 거 아니요. 해체 맞췄다. 스고이. 아니 근데 이거 대사를 왜 스고이로 했어 얘는. 아 네임리스는 기모찌야? 씨발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무튼 재밌네요 이 탱크 자체가. 지금 몇 판 탔지? 열, 지금 딱 10판 탔는데 승률 70%에 평딜 한 1900. 그러니까 8티어 미디움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8티어 미디움처럼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냥 딜량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8티어 미디움. 근데 지금 보면은 발견한 적전차가 3.2에요 어 실제 성우 보이스 맞아요 이거. 3.2야 지금 스팟이. 이게 시야가 너무 좋아 탱크 자체가. 시야가 너무 좋아요 시야가. 스콜지는 여기 스콜지가 있나? 없네. 이렇게 장전기 위장막 쌍안경 끼던가 장전기 위장막 광학 좀 기동할 거면은 위장막은 있어야 되더라고. 개돼지슬러 한번 타줄게. 오랜만이네. 아이고 네임리스 세대 좆대 보자 한번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크라이슬러랑 네임리스랑 맞다이를 뜨면은 라인전에서 얘가 이겨요. 게드리슬러가 이겨. 내가 볼 때는 내가 내 생각에는 얘가 이겨. 얘가 이겨. 내 생각엔 얘가 이겨. 네임리스가 분명히 좋은 탱크를 맞는데 이놈을 이기기엔 역부족이다. 보여줄게 이게 왜 개돼진지. 골탄 넣으면 알게 되니까 보여줄게. 사기 vs 개사기. 8티어 헤비정의 맞다이로 개돼지슬로 이길만한 거? 라인전 단순히 라인전 하는 거면은 사실 펜더도 좀 힘들지 않냐? 야, 리판 끝나고 선물 상점 들어가 봅니다. 어우, 진짜? 와, 우찌가 선물도 다 해줘? 야, 지금 러시아어, 러시아 채팅 시청자 와가지고 욕하네. 욕인가? 인상가 욕이냐, 저거? Speak English, please. I can understand Russian. 랭귀지. 야 네임리스 야 벌써 왔어 이 새끼들. 속도 보소 이거. 100피도 안 될걸? 100피도 빡셀걸? 인사이드로 빠르게. 야 잠깐 뭐야
이거 왜 다 뚫려? 잠깐만. 이것도 뭐야? 잠깐만. 야야야.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야, 어디다 뚫린 거야, 근데? 아니, 여기가 왜 뚫려? 야, 뭐야 이거? 아니, 여기가 뚫린다고? 왜? 아, 골탄이긴 하네. 상대방도 개돼지로 밝혀줘. 누가 이긴 해보자, 씨발. 디펜더다. 프로 개돼지. 갔다. 안 된. 좆됐다. 아, 스킨 다 꺼져봐. 나 혼자 싸울게. 나와봐. 아, 좀 꺼지라고, 개새끼야! 아, 나 있어봐. 이 새끼 뒤통수 좀 후리고 있어봐. 씨발놈이 이거? 앞에서 안 싸워? 아오, 씨발. 인도네시아야? 아, 나, 씨. 나와봐, 나와봐. 내가 할게. 나와보라고. 좀 꺼지라고, 씨발. 개돼지 나가신다. 포탑이 안 뚫리네. 이게 단단하구나, 이거. 씨발, 아, 아까 킹타 개새끼, 아. 아까 선물 한번 확인해보랬죠. 선물하면 막 CDC 있는 거 아니야? 오지는데, 그러면은. 바로 그러면은 크레딧인데. 8T15A 그것도 오진다. 이거 뭐야? 쿠폰은 뭐지? 뭐야 이거? 베테랑 혜택 쿠폰. 뭔데 이게? 뭐지 이건? 아, 패키지 이제 채팅되네. 아유, 코미유성님 반갑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 에콜로지 에코. 어, 채팅창 지몬미라 웃지. 고마워, 잘 쓸게. 개돼지 땅크 갑니다. 정말 개돼지야. 저기 있다. 자, 육감 찍어 놓고. 얘는 수리 위주로 갈게요, 그냥.
얄당케 되지. 딥세팅 가자. 그 누구지? 엠브리오는 엠브랄은 이거 왜 광학 꼈던데 나 시야를 포기한다. 먹밥. 나도 모르겠다 이제 가자. 얘도 88밀인데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300 데미지가 300이야. 신기한 애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관통력 220에 골탄 관통 260. 평딜 300. 그냥 뭐 8티어 헤비 관통이구나 약간 이럴 수 있는 애고. 체력 1600. 킹타랑 동급. 장갑 220mm, 몸은 포탈 240. 이걸로 보여줄게요. 이딴 식이에요. 자, 8티어 숙산포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숙산포 기준으로 때린다고 했을 때 정면에서 상판은 안 뚫린다고 보면 돼요. 숙삼 일반탄으로 일반탄 면역 하부가 뚫리고 일반탄에는 해치랑 해치도 잘 안 뚫리네 각도 보니까. 네, 티가 그 이렇게 줘버리면은 일반탄은 하부 당연히 안 뚫리고 골탄이 골탄도 빡셀 텐데 아마 골탄도 안 돼 이 각도면은. 다 맞나옵니다 이거. 아무튼 팔타빵! 야 뭐야 야, 장난이냐 저거 뭐야. 야 상대방이 에밀 원이 왜 다섯 대야. 이거 뭐냐 이거 장난쳐지. 저거 뭐야. 저 OTM하고 저거 계곡 포기행. 언덕 버려야지 이거는 뭐. 마이도 오나지미노 와타시가 도저데스요. 오마이갓. 와우. 아 보이스가 목소리가 더 크네 아까 그 에델바이스보다. 아무튼 가봅시다. 얄따쿠로 간다. 뭐라 저다 길게 말해. 아무튼 나 이거 육감 없지 참고로. 얄못띠 호모노들 호모노데스. 아니 에밀 원 애들이 왜 일로 왔어 이 새끼들. 이거 아니 에밀 원 새끼들 다 왜 일로 몰려. 뭐야 이거. 다메 데스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야 잠깐만 잠깐만 이러지 마봐 이러지 마봐 이러. 아유 개돼지 땅크. 이거 뭐야 새끼. 뭐야 이게 뭐지. 충신인가 뭐지 이거.
충신으로 밝혀. 야 계곡 작살 났다. 야 씨발 뭐냐 저거. 아니 계곡에 아니 이 새끼들 왜 이래 이거. 와 이 새끼 골탄 존나 쏘네. 잠깐만. 아 근데 이게 희한한 게 88mm인데 분명히 맞을 때 맞을 때 105mm만 느낌이야 이게 지금. 아니 왜 작살 났어 저기 계곡. 왜 까불어 이 새끼 이거로. 일단 따크로 밝혀져. 리타이 수리 완료. 마치가시마세요. 이 우대ですね. 엔진 터진 것 같은데. 敵車両撃破ですか。後で録画しようと思ってたのに。 이것도 뭐야? 스콜지 어디가? 스콜지 왜 이러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왜 이래? 야 지금 방금 뭘 본 거지 내가 지금. 저 스콜지 뭐야 씨.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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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니야 삼사 가지마 거기 아니야. 거기 사지야. 도와줘야겠군. 탱크 너무 현대적이지 않냐고? 나도 몰라 씨발. 네 이거 아래 막 못 막을 것 같은데 저거. 다 뒤지네 다 뒤져 씨. 어 킹타 압축기에 딱 느낌이 이거. 이게 장전이다. 이리 와봐 이 새끼야.
로르가 칼 한번 잡았네.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스콜즈가 내 뒤에 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저쪽으로 갔네. 그러면 로르 잡으러 가야지. 아, 씨발. 열られ ちゃいましたね. 로르야, 넌 할 수 있다. 이거 공식 음성 보이스예요, 이게. 안 돼, 나가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아, 이거 하드 캐리가 안 되네. 아 씨. 여기 보고 있으면 될 텐데, 여기. 이쪽으로 올 텐데. 네임 선물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떡볶이는 못하죠. 아 안돼 탱님인데 이거. 자 한 대씩이거든. 프로토도 한 대 때리면 잡을 수 있고 스콜즈도 왼쪽에서. 뭐야 방금 뭔 소리였어. 아 이거 왼쪽 세... 왼쪽에서 소리 났었잖아 지금. 자동차 부셔지는 소리. 아씨 에이스 첫판 패배 에이스 4700딜 5킬 지금 패배해서 950겸 치면은 이게 그죠 용맹한 저항 끼면은 겸치가 순경 1470대 나온다는 거죠. 스콜지 세대 뭐냐 이거 제정신이야 도대체 이거. 에델바이스타로 갑시다. 네임리스는 확실히 라인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반탄을 썼을 때 답이 안 나와. 정확하게 명중을 시키던가 하부 같은 데를. 근데 동티어랑 싸울 때는 진짜 매우 센 것 같아. 티타임 각 좀 잡고 뚜들 패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왜 십탑방이죠? 승무원 못 옮겨. 얘는 중형 8티어 중형 에데르바이스 에데르바이스 초중비 25의 중형입니다. 얘도 재미는 있는데 기동이 빨라가지고. 네, 10탑방은 기우군 3 중대 7 소대장 웰킨 균타 데마스. 요즘 현질도 안 하고 게임 힘든 거예요. 얘 힘든 거 같아요. 오야야야 잠깐만. 에델바이스 같은 경우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8티어 미디움인데 시야 세팅을 하면은 시야가 480 정도 나옵니다. 예,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오야 잠깐만. 백봉? 예, 어제 퇴사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출근하고.
이걸 뒤에서 누가 시야를 봐줘야 돼. 나가는데. 그러니까 얘 엔진 추중비가 얼마나 세냐면 이따위야 지금. 야 이거 씨발 뭐 가능한 수치냐 이게 지금? 자주 보여? 탑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네. 게임을 이건 안 된다. 잠깐만. 얘가 800마력이고 무게가 30톤이 조금 넘어요. 그래가지고 초중비가 25가 나오지. 그것 때문에. 아, 클립송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가수 기념. 예, 제가 가수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리로 나가지마. 왜 그래. 왜. 네, 소대하시죠. 아군 맞았어. 얘들 뭐하냐. 제정신이 아니야. 디스 이즈 개돼지 피그 앤 더그. 좋습니다. 아야 건캐가 왜 쏘냐 도대체 이걸. 기동은 진짜 좋아요. 아니 이런 미친. 리탈 수리오 이소이데 그레. 포시노 치료니 샌네시로. 리타이가 부큐시타가 무리와 김모츠. 조종수 들어 놓은 거야 지금? 아 포스 들어 놓았네. 야, 포스 죽으니까 에임 미친. 야이씨. 개파 5분 전이구만 이거. 스고이. 야 명중률이 약간 별로긴 한데 뭐야 뭐. 개돼지 땅크. 야 1700딜에 3킬하니까 레이팅 날아오르는데 그냥. 아 드리프트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탈 때. 뭐 한 건 없는데 슈탑이라. 내일 아무튼 소대하지
하자는 거죠. 내일. 내일 그러면 한 오후에 또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소대하죠. 소대 간다. 네임리스. 호모노. 아, 안 돼. 십탑방. 캐리력은 원래 캐리력은 중형이 높지. 캐리력 따지면 야 무슨 밤 12시 지났는데 시청자가 245명이죠? 내 거석이 못해가를 주머리를 이끼마세요. 개돼지 땅크요. 백수 버프. 야 밑에 대시 보는데 왜 나 백업이 없... 잠깐만 같이 와줘야지 그래도. 이것이 개돼지인가. 아 야씨 야 뭔 핫하냐 이거 지금. 저는 지금 구티어들과 라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뚫리.. 아 이거 뚫린다. 아까 뒤에 아까 뒤에 183 뭐... 아 이런 씨 그래 1파선 저기있네. 답 안 나오지 이러면. 가자 가자 가자. 낙인 돌리마세요. 우라. 아우 씨. 리타이가 수리 오이소이데. 리타이 復旧. 私 怒ってますよ. 아, 자주포가 또 살려고 했는데 음성 듣고 포기합니다. 이게 뭐야? 쏴! 간주しました. 나이스. 간주しました. 오 대신 맞아주는. 근데 얘가 부항각이 보면은 여기 앞에 잘 안 내려가다가 옆으로 하면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내려가네. 여기 어디야? 어 이렇게네. 여기 무슨 모래주머니 있는데 제일 첫번째 모래주머니 있는데가 제일 잘 내려가네. 오케이 오케이. 야, 통곡 어쩔거냐 이거. 앗! 저거 어쩔 거예요, 저거. 전혀 화가 닿지 마세요. 아씨 나봐 나봐. 이거 좋지 않아 지금 이러면. 아이씨. 가자 개돼지. 하이에나 때들. 오케이 가자. 저 앉아 하겄네. 네임리스가 전부 셔먼? 당연한 거죠. 새끼 뭐야 어디가? 고중에도 없는 거 너무 세게 해놓은 거 아닌가? 아이고 에이스. 아니 얘는 뭐 탈 때마다 에이스인데 지금? 아 네임리스 지금 두 판 탔는데 평딜이 4300이에요 지금. 10탑방 갔는데. 뭐지 이거 이 탱크? 예 제국의 노을리 오랜만입니다. 개돼지 탱크. 한번 더 가자. 가투디. 야 8탑방이 게임 끝난 것. 게임 끝났다 이거는. 헤비라인 가볼까? 도루륵. 우찌도 이거 샀어? 우찌 그러면 내일 소대 한번 할까 이거? 아까 클립송님이랑 셋이서 에미리스 3소대? 내일 오후 4시에 퇴근한다고? 퇴근이 뭐죠 여러분들? 전 퇴사인데. 퇴사가 먼저다. 얄제인. 이거 화증 그냥 일본 그 도끼 그거부터요.
Here's your mother. 자, 장갑 240mm, 전면 240mm짜리가 시속 50으로 뛰어다닙니다. 8K예요, 이게. Pay to win. 아, 나 육감이 없지? 그러고 봤다. 육감 없는 거 계속 까먹고 있네, 지금. 육감이 없다고, 너는. 아니, 이를 미친 씨. 이걸 쏴? 영, 난 개돼지라 그래. 오야, 이거 망했다. 갈때까지 가보자 한번. 숙청 놀랐지. 아, 내가 숙청한테 뚫릴 게 아니었는데 옆구리 살짝 보여가지고 거기로 쑤셔 들어오더라. 못하니 고폭 360 딜이니까 관통나면 죽을 수 있어. 개돼지! 야, 핫한 뭐냐 이거 씨. 야, 개빨라. 뒤로 세이도. 아니 이거 무슨 핫한 이렇게나 이거 샷건 쪽샷건 아니랄까 봐 이거. 올라가자 빨리. 뭐지 왜이래 이거. 아, 탄성이 좀 느리구나 이게. 몰랐는데 아까 에델바이스는 탄성은 좀 빠른 것 같았거든 체감이. 갑시다. 애들보다 빠르다고? 왜 체감은 애들이 더 빠른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이겼어요. 아무튼 그냥 뭐 라인 폭파시키고 밀어 제끼면 돼요. 8탑에서는 그냥 갓땅쿠. 여러분 이기고 싶으세요? 페이 페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면 됩니다.
에델바이스 갑니다. 아군의 네임리스가 더 있다. 딱 이직했네. 어 이거는 3만 이게 얼마였지? 3만 얼마고 아까 그게 5만 5천원 좀 합니다. 이기고 싶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은 정면장갑 120mm 중형 이 추중비가 25가 나오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경전보다 빨라요 발차력은. 그리고 시야가 480m입니다 얄땅군. 예 선물 하나 보내줬어요 퇴사 기념으로. 아 퇴사가 먼저다 얄제인. 65 성님 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정으로 보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네럴 얄 계정이 있고 야이 땅크 계정이 있습니다. 좋아 올라가. 퇴사에 맞들릴 듯. 퇴사 여러 번 해야겠다. 퇴사가 먼저다. 퇴직금. 퇴직금은 시청자분들이 챙겨주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막 퇴사해. 깊숙이 들어오긴 했거든 지금. 이거. 와 얘 나 잡으러 왔네 이거? 잠깐만 이리 좀 봐봐 위험해. 아, 근데 이거 라인이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니야 불도가 그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불도가 나도 간다 씨. 큰일 났네 이거. 아 근데 왜 헤비라인 또 왜 다 털렸어? 호호. 아 왜 지는 거야 도대체? 이소.
아이고야. 살려달라. 탈출 시도. 안 돼.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아. 스고이. 이거 뭐지? 이거 180일 동안 탱크를 타라고 지금. 거의 노예 계약인데 이거. 아무튼 65성님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번 방송하라. 하니까 새로운 일거리를 주셨네요. 월드 오브 탱크 프리미엄 계정 1831 좋습니다. 알아서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도록 하죠. 즐거운 방송 보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항상. 근데 왜 팔탑방 좀 가고 싶은데. 어, 이것도 마탱이 갔다. 이거 잠깐만. 이것도 맛 갔어요. 잠시만요. 내꺼서기 못해 가르 주머리를 이끼마세요. 일단 돌아왔다. 다시 컴백. 정력 오지죠. 여러분들도 사면 됩니다. 이거 여성 전차장 니본. 월탱을 탈탱했어. 까먹으니까 약간 불편하긴 하네. 슬슬 앞으로 갈까? 10탑에서도 나는 전진한다.
네임리스 이름 없는 잠깐만요. 이런 거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맞으면. 좀 도와줘 이 새끼들아. 우와! 2포 이긴다. 2포 이긴다. 와! 야 미친. 아니 왜 식탁방에서 자주가 날 쏴 계속. 2포 탱팔로 간다. 저 얇은 뭐야 저거는. 아니 이거 왜 시발 여기 보고 있어. 이거 뭐야 무서운 놈 뭐죠? 일반탄에 얇은게 또 뚫려? 페이 투 윈. 페이 투 윈. 리타이가 완전히 やられ ましたね. 動け ません. 아 씨. 아우 야 씨. 막기까지ますよ. 아 왜 지랄들이야. 자주포가 있고. 아. 치료는 보험에 맡아놓을けど. 이자료 請求しますね. 야, 야, 10탑방에서 8티어 헤비로 1선 돌파를 했는데 딜이 거의 3000 딜에 스팟 딜이 3300이에요 지금. 아, 이 탱크는 진짜 오지네. 좀 장갑인 진짜 오진다. 어, 약간 내 스타일인데 이거. 이게 자주포가 없었으면은 에이스 같게요. 이것도 자주 없었으면은. 아군의 에델바이스가 여기 있네. 뚜까 맞는다. 아니 목소리 땜시 그게 아니라 성능이 그렇잖아. 성능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일본 쪽은 취약이 아닙니다. 후진 20km 에미리스. 다음은 메탈 슬러그 기대해 봅니다. 다음 탱크가 내가 볼 때는 메탈 슬러그 쪽 아니면은 일본 쪽이잖아요 거기도. 아니면은 워해머에 나오는 그 탱크 이름 뭐지? 그거 그니까 네임리스 같은 경우는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킹타를 압축시켜 놓으면 딱 저거야. 녹색 전차 해모수. 자팔탑방 상대방도 에델바이스. 나도 에델바이스 가보자 한번. 자, 시야 480m 8티어 미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리말러스 맞아. 리말러스랑
베인블레이드. 베인블레이드 너무 크고 리말러스면은 나올만 하지 않나? 리말러스면. 야, 전판 네임리스 돈 11만 4천원 벌었다. 베인블레이드 너무 세.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깁시다. 여러분들 개돼지가 되는 걸 한번 즐깁시다. 우리 어쩔 수 없잖아. 시야 오지죠 지금? 다 보이지 지금 시야? 아야 좀 이동은 진짜 빨라요 지금 보면. 적극이다. 빼줘야겠. 전면 8도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네일림스보다는 부하각이 잘 나오는데. 아, 엄청 좋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부하각이. 돌파나 해볼까? 오오오! 엔진 너무 세! 엔진 너무 세! 기동 다 맞나오죠 지금? 스고이. 스고이. 개도우스 경찰 하나 잡겠지. 뭐야 이거는. 속도 되게 빨라 보이네가 빨라요. 그냥 빠릅니다. 같이 가잖아. 1357.
이게 중형이에요, 중형. 1급이네. 뭐 별로 한 건 없어. 2200딜에 5킬에 스팟딜이 2000 정도. 탱크는 원래 이렇게 타는 거예요. 멀리서 막 족격질 저격. 잼 노잼이잖아. 사실 그렇게 하면은 딜 더 할 수 있고 레이팅 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타면. 시야 481m. 아무튼 이런 탱크 이게 중형이고,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빠른 기동, 오지는 추중비, 그리고 쩌는 시야, 대충 이 세 개라고 보면 돼요. 화력 부분은 조금 약간 아쉽다 그 얘기가 나오고, 아무튼 이 세 개는 확실하게 사기예요. 기동, 시야 이렇게 두 개네 압축하면은 기동 시야. 얘는 장갑, 기동, 이 두 개가 사기예요. 근데 화력도 나름 쓸만해. 헤비인데.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시야가 좀 고자야. 그래서 애초에 내가 시야 세팅을 아예 놨죠. 지금 보면은 환풍기죠. 광학이 아니라. 백수 축하. 구직할 때 화학 관련이면 연락해. 히읗 히읗. 아이고 코미누 성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퇴직금 감사합니다. 제가 화학 쪽이 아니라 전기공학 쪽이라서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내일 뭐 콤비누 성님도 혹시 이 탱크 있으신지요? 사실 전공 쪽이 약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전공 살려서 뭐 취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일을 이렇게 해보면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전공 살려서 일하는 애들이 한 10명 중에 3명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취업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직을 하는 데가 있어? 전기특기를 뽑는데요 만약에. 근데 딱 막상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보면은 아 전기 쪽이 필요한가? 약간 이 생각이. 일단 오늘 간장을 잡아볼 수 있나요? 일단 헤비 라인 좀 보고 싶어요. 그럼 이걸 타면 되겠군. 백수 됐습니다. 저는 어제 퇴사했어요. 사지서 내고 며칠 전에 어제 퇴사. 그지 석사 이상 아니면은 그냥 학사 달고 있으면은 약간 그냥 아 그냥 졸업장 있다 뭐 이 정도 그냥. 퇴직금이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1년 안 채워서. 아니 우선 대전엔 있게 그냥 우선 대전엔 있고. 대전에 이번 연도에는 있을 생각인데 우선은. 마이로 오나지미노 와타시가 도조데스요. 퇴사하면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그냥 퇴직금을 받지 않나요? 퇴직금이 계산하는 게 있던 것 같던데. 안 돼요 픽업. 그거 픽업 판정 아닐 거예요 이거. 중간에 볼록 튀어나온 거. 아이고. 음성 뭐야? 실업급여는 내가 알기로 해고당하면 받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해주기 좀 그렇겠지. 해고를 어떻게든 서류상으로는 해고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 회사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들켰나 보네. 얘네 뭐 여기 라인 안 한다 보네. 에델바이스 깡마력이 좋지. 추중비가 25라니까? 말 다 했어 그럼 그거. 자 장갑 220mm짜리가 지금 시속 50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전설을. 야 100피가 왜 저.. 뭐야 저거. 쟤 왜 여기 있어. 100피 입장에서 돌아버리죠 이러면은. 아까 스콜지가 저 돌 뒤에 있거든. 저 돌 뒤에 그거 감안해야 돼. 티각 유지하고 자 땡기고 아 좋겠다. 아 이거 실수다. 실수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군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왜 뚫리지? 네, 딱 맞네 저기가. 야 스트라블 여기 있었어? 이거는 망했어. 근데 이게 단단하긴 해도 9티어급 이상 주포는 좀 빡세긴 하지 솔직히. 나한테는 모르지. 좀 더 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좀 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글쎄 모르겠어. 아직은 좀 더 타봐야 될 것 같아. 에델바이스 장갑은 별로예요. 장갑은 별로야. 떼어서 띄우면 돌아버리는데 이거 지금. 자 시야가 오지게 좋기 때문에 얘가 다 보죠 지금 지나오면서. 아 떼어서 일로 오네. 아 이거 씨 올라갈 거 그냥. 선빵 갈겨야 돼 이거 암사서 오기 전에. 샷건 すごい すごい또 왜들 켜? 잠깐만. 와, 오니가 왜 있어? 와 오니가 왜 여기 아예 다 보고 있어 애들이 왜 이거? 씨 어이가 없네. 애들 다 보고 있었어. 스콜지 여기 보고 있고 야판 이렇게 보고 있고 오니는 씨발 또 왜 여기 있어 이 새끼 이거. 방 좀 각인가 이제? 둘 다 이러고 있네. 네임리스 승률 75% 평딜 3600 에델바이스 승률 70% 평딜 1800대 미빅 얄키리입니다. 이거 북미에는 안 팔 거예요. 아시아에만 팔아요. 이 개돼지 땅크는 아시아에서만 팝니다.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아유. 아, 냉개미 공방보다 더 처참합니다. 본진 저격은 기본 이후 자주포 후위 저격까지 참 다양합니다. 능겜은 자주가 답입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못하지? 예, 좀 걸리네 투데.
찍. 찍찍. 조졌다. 주황 달려도 될까? 되겠다. 주황 달릴게. 어모해. 오, 네임리스 이겼네. 이 부금 팩은 인벤에서 받으면 돼요. 제 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인벤에 그 한스 짐너 한스 짐머 부금 팩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받으면 돼요. 쉣. 경제 뛰었나 보다 이거. 잠깐만. 흘렀네. 쟤네 경전 버스 등등 거 같은데 이거. 기다. 에델바이스. 와, 그릴을 왜 이렇게 잘 써? 살아야 한다. 아, 굴폭 샀다 그릴레. 많이 맞았다 그래도. 야, 스파티 4200이면 할 거 다 했어요. 솔직히 마우스로 이 맵에서. 이 맵에서 스파티 4200이면 할 거 다 했다. 지금 마우스 타러 갑니다. 상대방 그릴레가 너무 잘 쏘던데? 그 각도에서 되나? 그릴레 1번 탄으로? 그래서 상대방 그릴레가 좀 수상했어. 세 발이나 뚫었거든 나를. 그것 때문에 쉽게 죽었는데 좀 애매하더라고 그릴레 걔는. 레이팅이 엑셀 턱걸이였는데 존나 잘 쏘더만. 약간 증진 냄새가 나긴 했어 그 그릴레는.
그 사람이 슈니컴이었으면 레이팅이 그냥 존나 잘 쏘네 이로 넘어가는데 엑셀이 그 샷발이 나온다고 난 믿지 않거든? 이상한데 약간 이 생각 할 수 있는 거지. 거리야 좀 멀리 쏜 건데 그릴레가 시타빵만 오지에 가는구만. 이끄죠. 아! 올라가기 실패. 다시 한번 해야지. 아, 이거 왜 안 되지? 아, 씨, 잠깐만. 여기는 안 되나? 안 올라가지는 건가? 될만한데 여기. 안 되나 보다 이거. 얘 속도라도 안 되네 여기는. 미쳤나. 저 백업 해줘야 되는데 아군이. 아 씨발 이게 왜 여길로 와. 아시아 라인 보소 진짜 돌겠네. 케이크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와있지? 시발. 아 아시아 진짜 애들 너무 못한다. 아, 진짜 씨. 아시아애들 너무 못해. 백업이 없어. 백업이 하나도. 팀탓. 이게 왜 팀탓이지? 팀이 못하는 걸 못한다 그러는 건데. 니 레이팅 몇인데 그래서. 니 레이팅 몇이야. 당연히 못하는 거지 팀이. 야 씨발 내가 중앙 가가지고 어그로 끄는데 상대방 4명이 날 잡으러 왔어 10티어 포함해서. 이게 정상이야? 중앙에? 다른 라인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밑에 많았잖아 헤비 라인에. 이거 반박해봐. 그니까 아군이 사람 새끼면은 중앙에 저렇게 몰린 걸 봤으면 라인 밀어야지 정상이잖아. 뒤에서 적을 해주던가. 근데 그 둘 다 안 하고 있었잖아. 이 씨발려나 레이팅 몇이래 니는. 까봐 이 새끼야. 니까 이 새끼야. 왠 또 구탑이냐 이거는. 꼭 저런 애들이 어 막 뒤에서 막 뒷담 까기 좋아하고 졸렬하고 어? 저러니까 겔에서 유동으로 그리나 쓰고 있는 거예요, 찐따처럼. 예? 아가린 슈니컴이야, 아가린 슈니컴 그냥.
빨리 왔어 이거. 잠깐만. 사고 씹어버리고 역티가 먼저다. 뭐야 시발 못 쐈어. 나와봐 저 새끼 죽기. 야이씨. 미사일 損壊. 敵車両は 修理 にいくら かかる か わかってるんですか? いい腕ですね. 아, 왜 그래? 완전히 やられ ましたね. 動けません. 나한테 이러지 말자 얘들아. 미사일 修理 완료. 巻き返しますよ. 엔진을 공격하는데 許しませんよ. 아이 미친. 하부 세 방 뚫려. 하부가 뚫리는 각도였어? 이거 뭐 답 없어 이거는 맞으면. 아이씨 탱린이네 이거 씨. AP, run. 병 전전 화가 닿지마세. 아 맞다 얘가 참고로 에데바이스보다 명중 좋아요. 아 왜 또 글로 떴고 튕겼어? 와리가리 하면서 잘 빼네 로레인 이거. 얄땅 목소리 내지 말라고. 예, 로레인뿐이 안 남았어. 이건 진짜 사야겠다. 얄모르. 그냥 쓸만해. 뭐 골탕 간통도 좋고 직업 있었지. 한 반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퇴사했어 어제. 뭐 일에 돈은 뭐 대충 이렇게 벌고. 상판 방어력 대충 230 쯤 될까? 이게 그냥 딱 정면 쳐다보고 있을 때 235, 220, 210, 220, 230, 280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이야. 그리고 하부가 뭐 한 200mm. 티가 걸쳐버리면은 존나 세짐. 뭐 아무튼 이게 8티어입니다.
아, 우선은 그냥 여기 대전에 좀 있게. 오늘은 배가 안 해. 이거 다 잘 거야 그냥. 네임리스가 시속이 50km가 나오기 때문에 중형 카운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솔직히 10티어 미디움은 답 없더라도 네임리스가 9티어 미디움들하고 맞다이 뜨면은 해볼만해. 뭐 9티어 미디움이 골탄 막 쏘기 시작하면은 답 없긴 한데 할만하지. 에델바이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중형 라인 답 없어. 헤비 라인 가서 뭐 활약하기가 좀 힘들어서 얘는. 마우스 뭐야 비겼어? 마우스 저거? 네임리스 빠르죠? 얘 보세요. 에델바이스 중형인데 추중비가 25 나옵니다. 속도가 이래요. 아까하고 다른 탱크예요. 아까는 네임리스라는 거고 얘는 에델바이스. 아군 새끼들 또 왜 씨발 거기서 멈춰 이 새끼들아 이리 와! 하... 아 진짜 아시아 이 겁쟁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진짜 늙는다 늙어.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자? 미친 새끼들, 이건 어떻게 했는데 무승부야, 또 이거는. 야, 겁쟁이 새끼도 봐봐 씨발 탱크가 몇 대가 남았는데 무승부가 또 어떻게 해. 자 오늘의 레이팅 3100 존망. 근데 까보면은 네임리스는 레이팅이 4700 나오고 에델바이스 2600. 에델바이스가 망했네. 많이 탔는데 이런 식이야. 에델바이스가 망했죠. 네임리스는 진짜 사기가 맞고 에델바이스는 그냥 8미듐 8미듐인데 좋다 이 정도. 얘는 사기가 맞아요. 타보니까 네임리스 자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일요일인데 오늘이구나 이미 벌써 일요일이네. 일요일에 일어나서 오후쯤에 방송 켜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퇴사를 해가지고 퇴사 기념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이 좀 많죠 오늘. 까마컷님 오늘 후원 감사드렸고요. 오야님 그리고 풍기홍사맥님 그리고 9911님 그리고 버렛님 그리고 클립성님 그리고 콤미누성님 후원 감사드렸습니다.